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의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의 김정은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데 김, 민주, 양 정당은 어느 놈 한 것 없이 본봉투 웅천 준석이 만들어 제정신이 아닙니다. 국힘당에서 징계 당한 태호 의원이 말대로 정치판이 본봉투 성추행 쓰레기판이 되었습니다. 오죽 부패했으면 사기탄핵 주선이고 고문조차 탈람해서 혁명밖에 대안이 없는 정치는 불행하다 라고 혁명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당만이 진정한 혁명이며 불꽃같은 희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공항으로 한미동맹을 복원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성명만으로 불국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나라를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국힘당을 발판으로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을 해치우지 못하고 나라를 막아먹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저렇게 놔둔 채 나라를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월 3일은 김일성과 남도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킨 지 7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다려서 우리 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농경연합이 공동으로 100여 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도 당연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도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도의회 의장, 민주당 국회의원 셋, 교육감, 4.3 평화재단, 그리고 KBS 등 좌파 패거리들이 공동성명이다, 9시 뉴스다, 기자회견이다 하면서 야단 고소를 떨면서 제주 4.3 사건을 남도당이 일으켰다는 현수막이 역사 왜곡이고 이라고 총공격을 해온 겁니다. 지난 4월 3일에 제주에 온 간첩 같은 문재인이 막가파 이재명도 같은 소리를 냈고 몇몇 범인들은 현수막을 카타칼로 처참하게 찢어놓고 떼어가고 아니 제주시장과 선포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불법 철거했습니다. 이 두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 제주 4.3 사건은 남도당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제주 동네 자발적인 민주항쟁이다, 독일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의거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신남로당 역사 왜곡입니다. 북한 김일성은 해방 직후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다음 해인 1946년 먼저 실질적 정권을 세워놓고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하면서 한성단정 반대라는 구호로 50선거를 재현의 선거를 반대했던 것인데 현 제주도지사 등 민주당 패거리들은 노골적으로 이 남로당의 구호에 동조해서 4.3의 참극을 일으킨 범인이 남로당이 아니라고 그 책임을 제주도민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게 한 줌밖에 안 되는 민주당 패거리들 말고 어느 제주도민이 4.3 사건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다고 한다는 겁니까? 4.3 사건과 6.25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무듭지 못하고 역사를 왜곡해서 상처를 헤집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범죄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바로잡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밝히는 과제이며 우리 공화당의 역사투쟁의 출발점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준 사상에 관한 책자 두 권을 각 시도당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헐 난조된 정부 보고서를 반박하는 제주 4.3 진실 도민 보고서이고, 또 하나는 남로당 제주도당 지형서 분석이라는 책입니다. 이 귀중한 자료 집에는 민중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선정 선동하라 하는 교활한 지령도 있습니다. 4.3 사건이 자발적 민중항쟁이라는 자들은 바로 이 남로당의 지령을 따르는 남로당 소개자들입니다. 문재인이가 제주도에 와서 말했습니다.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로 희생이 되었다고 무슨 꿈꾼다는 겁니까?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불렀던 남로당 폭도들의 공사 통일의 꿈을 제주의 양민들이 꿈꾸다는 겁니까? 나라의 정치가 썩을 대로 썩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한 천하의 역적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민주당의 좌파 패거리들은 대한민국을 반대했던 폭동 반란을 포기를 위한 위가라고 하니, 그래서 지배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깊은 민주당을 타락시킨 문재인과 이재명, 제주 4.3 사건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친남로당 북좌파, 이런 것들을 감싸는 반역 집단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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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